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둔 정부는 남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직과 휴진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0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난소송이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거듭하고 있는 의대 교수와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집단 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설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직 소송 대리인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기대했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동력을 잃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공의 학생들이 더 이번 사태로 더 또 실망할 거라서 점점 더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대생들도 학교에 돌아갈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의료 정책이 추진되는 한 크게 대한민국 의료에 뭐 미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직 개별 사직을 내고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오늘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박지원입니다.